소독 겸 영양제 조금 넣고 아주 조금 희석해서 얘들한테 물을 주고 있습니다. 스프레이 분사가 잘 되니까 물도 많이 먹고, 아니 많이 안 먹고 적당히 먹어요. 적당히 먹고, 그리고 물살이 세잖아요. 스프레이가 세니까 붙어있는 혹시 먼지나 벌레알이나 또 손깍지 같은 거 이런 거 다 떨어져, 바람에 물바람에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물도 주고 소독도 하고 이렇게 쫙 뿌려주고 있습니다. 골고루 다 전체적으로, 하우스 전체적으로 거의 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 한바탕 해주려고요. 여기는 어저께 비가 오고 비가 지금 그쳐서 한바탕 싹 살균 소독을 해주고 지나가려 합니다. 그리고 이제 되도록이면 이제 물은 흠뻑 주지 않고 8월 말 정도까지는 지나가다가 혹시 너무너무 말라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한테나 물을 조금씩 주고 거의 이제 단수할 거예요. 너무 오래 단수해도 화분들이 뜨거워지면서 흙이 뜨거워지고 뿌리가 말라요. 그래서 화분마다 따로따로 조금씩 물을 주어야 돼요. 저는 여름에도 아주 안 주지는 않고 조금씩은 줍니다. 자기만의 노하우들로 아이들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정답이 없어요. 어느 집이나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키우는 환경도 다르고 화분의 환경도 다르고 흙의 환경, 식물을 어떤 식물을 키우는지, 작은지 큰지, 그리고 그 식물들이 자기가 어떻다고 말을 안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아 얘는 물을 좀 줘야겠다, 아 얘는 어디가 아픈가, 어쩌면 뿌리가 아니면 튼실하지 못한가, 이런 걸 우리가 판단을 하고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절대 없어요. 누가 이렇게 한다고 똑같이 하고 그러지는 않아야 됩니다.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영상 마치고 일을 열심히 할게요. 아프리카 식물 세나 소품을 소개해 드릴게요. 네, 뿌리하고 흙 다 제거해서 수입이 들어온 아이라 이파리도 이제 힘이 없어요. 다 붙어 있고요. 네, 얘가 보니까 낮에는 이파리가 벌렸다가 밤이 되면 오므리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있는 큰 세나 대품 가게의 아기인데요. 요 구근 하나가 5만원씩입니다. 구근 하나가 5만원씩 세나입니다. 세나 하나에 참 아프리카 식물은 정말 작은데 비싸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그래도 또 소품들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하나에 5만원씩입니다. 어제 선보여 드렸던 아프리카 식물 세나입니다. 세나 뿌리 한 7-8cm 정도, 심어 써도 크기가 위로도 한 10cm 이상 올라옵니다. 세나 심고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물도 주었습니다. 이제 며칠 후에 물 올림하면 금방 다 싱싱하게 살아날 것 같아요. 세나 하나에 5만원씩입니다. 아프리카 식물 발돼지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선인장 종류 같았습니다. 제가 아직 안 찾아봤고요. 이렇게 층층이 올라가면서, 층층이 올라가는 모양처럼 생긴 이런 모양을 하면서 자구도 달려있고 이렇게 생겨서, 네, 전목입니다. 이게
접목이긴 하지만은 뿌리도 이렇게 튼실하고요. 근데 되게 소형종이라서 이렇게 작게 큽니다. 발돼지라는 아이고요. 가격은 26만원인데요. 우리 회원님들이 구매를 하시면은 가격을 조금 저렴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주세요. 발돼지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복내궁 군생입니다. 복내궁은 맨날 하나짜리만 봤는데요. 이런 군생은 처음 봤어요. 꽃이 피면 여러 머리 위에서 다 꽃이 피니까 되게 예쁠 것 같아요. 복내궁 7만원 아이입니다. 14cm 분에 들어있고요. 복내궁 7만원 아이입니다. 진노금입니다. 2만원이고요. 수입이라서 뿌리는 없습니다. 이렇게 뿌리는 없고 상처는 다 아물었고요. 뿌리 없이 수입이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상토에다가 올려놓고 움직이지 않게 두면 한두 달 지나면 뿌리가 내릴 것 같아요. 진노금 2만원 아이입니다. 잠시 선인장 꽃대가 두 개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잠시 선인장 8,000원 아이, 또 잠시 선인장 8,000원 아이입니다. 얘는 거북이입니다. 동영상 찍고 있어요. 거북이라고 하고 3만원 아이입니다. 사이즈는 한 4cm 정도 됩니다.